본회의 개의에서 엄태준 지원님께서 지난 4월 14일자 이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시 행정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지난 4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직 변경된 간부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춘석 소통 홍보 담당관입니다. 예, 다음은 김남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예, 소개해 올린 간부 공무원에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공용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노인 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0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변공원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권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부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례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심의례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시민 등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용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용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 장애 및 장애 이연분 영유아 장애 가속화를 막기 위해 조기 개입을 통한 적절한 치료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기능의 장애 이연분 영유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장애인 이연분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발달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초록이 치매의 연령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이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장면 관리 1위는 자연 마을로 마을 형태상 길이가 남북으로 2km 이상이고 지방도를 경계로 생활권이 이원화되어 분리를 요구하는 주민 건의를 반영하여 행정 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에 대민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개정안한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 위탁 계약서, 협약서의 경우 공중을 통해 진정 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음에도 의무적으로 공중을 갖도록 한 규정을 행정안전부의 정비 계획에 따라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노인 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 해방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의 목적에 따른 다목적 복지 해관이 현재는 공공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어 조례 제정 당시 상황과 맞지 않아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 자동차 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언택트, 영화 상영 등 시민의 문화, 여가 생활을 위한 실시 기반을 마련하고 자동차 극장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음식, 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이에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부분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2021년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여 임대료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경제 주체가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1회 수십은 공유재산 계획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청 직장 어린이집 신축 이전 관련 기존 공간의 협소로 보육 환경 및 교직원 근무 환경 문제를 대두에 따른 장기적 보육 수요에 대비하고자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이천시 푸드 통합 지원센터 신축 사업은 학교 공공급식 체계 구축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이천 시민 먹거리 복지 실현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입지 예정지를 변경하려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변공원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권은 당의
용도지역 변경 대상지의 인근 부지가 부자예수촌으로 개발되어 있어 이 부지를 주변 환경에 맞게 수변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예술촌을 찾는 방문객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상정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선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보호수 및 노고수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계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수도 부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보호수 및 노보수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안 제4조 1항 중 일부 자구를 안 제6조 제1항 정문을 각각 수정하여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원사업을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의 증가, 폭염 현상의 빈발 등으로 도시 습해 필요성이 증가하여 기존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 숲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별도 법령으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 근거 법령 및 관련 내용을 새로운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강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포함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재난 대비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권한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권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상정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행정사무관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전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전의 이규화 위원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이실 거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화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 규정한 의회 고유 권한의 하나로 시민의 불편사항과 각종 문제점의 개선을 주문하고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구현을 통한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 개혁되었으며 대상 기관은 시군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그리고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1일차부터 3일차까지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검토와 그 다음에 서류 감사,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고 감사 4일차에서 6일차에는 보고 및 감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간의 편성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요구 자료는 5월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 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행전 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 계획서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협정 제1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어 승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의 의사협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쓰신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20회 이천시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선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